안녕하세요. 나일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스타일리스트 최한석입니다. 네,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가지고 싶어 할 만한 8가지의 백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텐데요. 이 백을 정말 왜 갖고 싶은지에 대한 사연, 그리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애정을 본 후에 아주 제가 생각을 많이 해서 8분에게 선물을 드릴 건데요. 아하! 네, 첫 번째 백은요, 네, 서인영 씨가 니나리집 백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됐어요. 정말 재밌는 묘미는 바로 D와 앞에 느낌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. 토트로도 들을 수 있지만 숄더로도 들을 수 있는 게 이 서인영 백의 매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소감을 써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시면 땡큐 베리 감사. 귀여운데? 이번 두 번째 백은요, 케이트 스페이드. 여성분들에게 너무나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백이에요. 블랙 의상이 많은 분들, 이런 레드백 하나로 포인트를 준다면은 정말 올 SS에 정말 사랑받을 수 있고 연애할 수 있는 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나일론의 편집장님이세요. 저도 가방을 드시나요? 애들아, 쇼핑백 하나 가져와라. 쇼핑백. 질 스튜어트 백인데요. 제가 2011년도 질 스튜어트와 질바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을 하게 되면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백이에요. 이런 클래식한 백으로 좀 더 캐주얼한 옷과 믹스 매치하면은 정말 스트릿 패션에 어울리는 딱 알맞는 그런 백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. 많이 이뻐해주세요. 아싸! 헬리오 트로페라는 백인데요. 퀄리티 좋은 가죽에 화이트 백을 하나 좀 더 빈티지스럽게 들어주신다면 상당히 이 트렌드에 맞는 되게 시크한 룩으로 연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화이트 백 한번 도전해보세요. 네, 이번 백은요, 모스키노 러브 라인이에요. 너무 가방이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캐주얼한 차림에 이 가방의 원포인트로 스타일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는 이 모스키노 러브 라인. 여러분, 갖고 싶으시죠? 저도 갖고 싶습니다. 아싸! 네, 이번 백은요, 코치예요. 꼭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. 커리우먼적이면서도 뉴요커스러운 룩을 연출할 때 이 코치 백으로 당신의 스타일링을 코치해보는 건 어떨까요? 크론이라는 백이에요. 토트백으로 좀 자주 들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백을 추천해 드리는데요. 이 백을 선물로 누구에게 준다면은 정말로 사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아싸. 네, MCM입니다. 요즘에 다양한 컬러의 MCM의 이런 백팩이 정말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. 편하게, 캐주얼하게, 스타일리시한 봄과 여름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탐이 나기 때문에 저도 시청해볼까 하는데요. 제가 갖고 싶어요. 네. 안녕하세요. 코리안 패션 모델 세라입니다. 나일론 TV 많이 사랑해주세요. 여러분, 올 봄과 여름에는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이런 엣지 있는 룩을 선보이면은 정말 기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여러분, 사랑합니다.